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LB 세미콘입니다. 네. LB 세미콘이고 이제 LB 세미콘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방탄소년단 네. 이슈도 잠깐 엮이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반도체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힌트에서 보셨다시피 반도체 칩이나 패키지, 이제 패키징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설계를 맡은 이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이제 LB 세미콘이 주가가 가장 좋았던 흐름들이 두 가지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뭐 BTS로 잠깐 이제 테마를 좀 탔었던 부분들 그때 잠깐 있었고요. 그 뒤에는 보통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한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같이 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끝없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끝없이 투자하는 기업이고 끝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새로운 도전도 계속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들은 유독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한다, 뭘 한다, 뭘 산다더라, 뭘 한다더라 이런 뉴스 나오면은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어쨌든 반도체고요. 반도체에서도 좀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주력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강화한다고 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같은 흐름으로 LB세미콘 같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그와 별개로 이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가 지금 공급 부족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좀 되려면 어쨌든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되고, LB세미콘이 이제 관련된 소재를 또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향일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실적 부분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요. 테마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주가 흐름 자체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1선 정도 지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실 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인 14,200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가 정도에 걸어두시고 아니면 종가까지 봐야 종가까지 안 내려오면은 종가 정도에서는 좀 올려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 단기 전고점이 16,250원 있는데 한 16,000원 정도에서 좀 수익 실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지지 저항도 121선이 12,5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게 뭐 지금 장비주들이 좀 오늘 흐름이 당장 좋은데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그 복합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설계도 하고 공장도 하고 다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 밑에 이제 파운드리 그 라고 해서 생산만 맡아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설계만 맡아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장비주도 있고 소재주들도 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보다는 한 섹터씩 나눠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좀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실적 발표 나오면서 분명히 또이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언급을 좀 해줄 겁니다. 언급을 좀 해줄 때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가지고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